네, 이어서 서필 활동을 70년 동안 하신 명장님이 계십니다. 우리 대한민국 서예 명장님이신데요. 부헌 고하윤 서예가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네, 서필 활동만 70년입니다. 네, 서예 분야에서 정말 큰 업적을 이룩하신 서예 명장님이십니다. 또 먼 곳에서 오늘 시상식을 위해서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요. 네,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서예 명장님으로 오늘 인증 시상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제가 병풍서를 1335지를 써가지고 유럽연합 오피셜 월드 레코드로부터 세계 기록을 받은 바 있고,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최고 기록을 받고, 그리고 작년도 11월 6일 날 또 세계 기록을 받은 바 있습니다. 그래서 작년도에 거지 병풍서를 쓴 게 병풍서가 2296지를 썼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다 보관하고 있고, 우리나라에서 뭐 글씨를 잘 쓰시는 분들은 대략 우리 집을 다 걸쳐서 가셨고, 또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그 학문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계속 저희들 집에 와가지고 그 문안에 대해서, 이 문안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느냐, 그 자료를 좀 주세요,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분들도 많고, 하여튼 그러한 것이 있으니까 오늘요 명장 되신 여러분들께도 한번 연락을 주시고, 먼 거리지만은 정선을 왕림해 주시면은 제가 흔쾌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